도시.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칭 원딜 장인 브루뇨입니다. 요새 방송에서 클린트로 패배하는 모습만 보여드렸지만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녹화 시작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노트에 클린트 강력이라고 다시 적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완벽히 캐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조합을 봤을 때 적팀이랑 우리 팀이랑 조합이 거의 비슷하죠. 포지션이 고루분포에 있어가지고 둘 다 안정적인 조합이고요. 이런 판은 실력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겠죠. 자, 게임 시작했고요. 먼저 사냥꾼의 단도를 사주면서 바텀으로 달려갑니다. 하일로스는 베에템을 바로 갔고요. 해커트 왜 서있냐? 튕겼나요? 님들 블루카전 가죠. 뭐 나름 괜찮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안 가주면은 나나랑 둘이 가서 잘리거든요. 같이 가줘야 됩니다. 지금 가는 블루카정은 레드랑 밑에 정글 먹는 시간을 포기하고 가는 거라서 성장이 중요한 원딜 입장에서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 카정입니다 여러분들. 아, 보고 빼네. 이거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거 후퇴하면 안 돼. 이미 왔기 때문에 라인 돌아가면은 손해부터 보거든요 원딜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해커트가 딜 많이 넣어줬죠.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전멸로 들어갈게요. 그냥 잡았습니다. 됐죠. 거기다가 블루까지 먹어줍니다. 이득 못보고 그냥 빠질 뻔한거 해커트가 마지막에 딜 엄청나게 넣어줘가지고 3명 다 잡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 자, 일단 킬도 먹고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밑에 이제 바위에게 먹어주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정글을 다 쓸어 먹어주면서 라인 복귀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 가는 동선에 가장 가까운 정글을 빠르게 먹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정글 빠르게 먹어주고 밑에 레드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아, 블루를 하일로스가 먹었습니까? 블루를 하일로스가 먹었네요. 자, 일단 레드 먹어주고. 자, 지금 해커트가 지파핑을 찍죠. 지금 블루에 적팀 들어올 것 같다고 찍는 것 같은데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오고 가토가 그냥 찔러보는 것 같은데. 맞죠? 안젤라랑 지금 셀레나 미드해 보였죠. 이거 정글 먹기 전에 소라게 먼저 확인해줍니다. 진짜 빨리 먹네. 추가 소라게 먹는 속도가 꽤 빠르네요. 자, 저는 정글 먼저 먹어주고 스택 쌓아주면서 바텀으로 가줍니다. 라인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하일로스님이 일단 정리를 해버리셨네요. 그러면은 일단 바로 소라게를 먹어주면 됩니다. 쳐주고요. 뭐야 뭐야 뭐야, 애들 다 왔죠? 아이고 죽겠다. 아, 안 가던 카정 가서 시간 개념이 꼬이는 바람에 미드에서 내려오는 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네요. 원래 딱 지금 타이밍이 미드가 움직이는 타이밍이거든요. 조심했어야 했어요. 죽었어도 지금 상태 나쁘지 않죠. 성장 전체 1등이고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일단 살아났으니까 빠르게 라인 복귀합시다. 자, 라인 복귀하는 도중에 위쪽에 정글 떴죠. 저거 빠르게 먹고 복귀합니다. 맵상에 지금 애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정글 꾸준히 먹어주고 바텀 복귀하면 됩니다. 이거 맵에 표시된 소라게는 당연히 없는 거일 거고요. 라인 정리 빠르게 해준 다음에 위쪽에 우리 팀 카정 들어가려는 거 봐주면 되는데 들어갔네요. 일단은 저거 따면 이득. 아, 해커트 좋죠? 지금 미드라인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죽긴 했지만 일단 잡고 죽었기 때문에 블루는 또 쟤네들이 못 먹고 우리가 먹게 되겠죠? 탑 쪽은 또 안 죽고 버티면 되는 라인인데 오히려 또 잡고 있죠?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팀이 훨씬 잘합니다. 적팀보다. 자, 블루 빠르게 빼먹어주고 밑에 바위게 먹은 다음에 신기 노려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빠르게 빠져서 바위게. 셀레나가 이쪽 동선이죠. 신기는 못 먹겠네요 여러분들. 추까지 왔으니까 밑에 있는 정글 먹어줍시다. 아, 벽 안 넘어졌네. 자, 정글 먹어주고 내꺼 임마. 이거 쫓아가면은, 아, 이거는 못 잡아. 이거 못 잡으니까 빼서 레드 먼저 먹어줍니다 여러분들. 아, 대신 빠르게 먹어야 됩니다. 지금 추가 라인을 밀고 오고 있거든요. 바텀 라인 안 밀릴 정도로 빠르게 먹어주고요. 일단 추가 미니언만 정리하고 빠졌죠 바로. 그럼 바로 바텀 복귀해서 저걸 라인 먹어주고. 자, 아, 위쪽에 조심해야 돼. 지금 바텀에 있던 추까지 합세해가지고 위쪽에 5명 됐거든요. 이럴 때는 선택지가 2개 있어. 바텀 밀고 신기를 먹던가 아니면 우리 팀을 돕던가. 근데 하일로스가 있기 때문에 기동력을 믿고 지금 합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합류해서 라인 정리해주고 킬각 한번 노려봅시다. 이거 오케이 잡았죠 이거. 오케이. 자, 딜 좋은 거 맞죠 저? 지금 해커트 딜도 센데 제 딜도 세가지고. 자, 뒤쪽에 해커트 혼자 추 보고 있죠. 저거 봐줘야 됩니다. 아이고, 조금 더 빨리 봐줄걸.
자, 그냥 여기서 계속 꾸준히 딜 넣어줍니다. 이득 많이 봤죠? 지금 셀레나 스킬을 막긴 했는데 이건 우리팀 지금 지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 쪽으로 들어오진 못해 셀레나가. 자, 이제 이정도 이득 보고 할게 없죠 더이상. 그럼 밑에 정글 먹어주면서 신기 노려줍니다. 해커들 화났네요. 아까 추 안 봐줬다고. 자, 먹고 신기. 지금 애들 아무도 안 보이죠? 빠르게 먹어줍시다 그냥. 신기 먹고 밑에 쪽 정글 먹어주면 돼. 이렇게 먹어주고. 그렇죠? 소라게도 먹어주고. 먹은 다음에 라임 밀어주면 됩니다. 라임 밀고 적팀 정글 먹고. 추가 지금 미드라임 밀고 있긴 한데 해커트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막을라 하죠. 일단 정글 먹고 밀어줘도 충분해요. 자, 먹고 라임 밀고. 그 다음에 블루쪽 한번 가볼까요? 일단 라임 밀어주고 블루쪽. 셀레나 왔네요. 아이고 맞았다. 그렇죠, 스턴 잘 넣었죠. 이러면은 잡을 수 있어. 그렇죠. 딜 보셨나요? 하일로스가 지금 굉장히 잘해줬어요. 들어올 때 셀레나가 맞추고 들어올라 했는데 거기서 스턴 바로 걸리는 바람에 끊었죠. 자, 이거 쫓아가서 오케이 많이 때려줬고 밀고 빠집시다. 이렇게 빠져주고 지금 레드 나왔기 때문에 어어 도와 도로 왔죠? 자, 추부터 잘라주고 안쪽에 모스코프 잘라줍니다. 지금 3명 잡았고 바텀에 한 명 있으니까 라인 그대로 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아 잠시만 이거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자, 적팀 다 죽었죠. 그럼 이제 이거 타워 밀어주고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위쪽 정글 털어주면 되죠. 자, 레드가 없네? 언제 먹었대? 없어 뒤쪽에 애들 없어. 하일로스 궁 잘못 킨 것 같죠? 오케이 자, 이제 내려가가지고 제 레드 먹어주면 됩니다. 이건 나의 레드야. 일단 가는 길목에 있는 정글도 다 먹어주면서 레드 먹어줍니다. 이제 이거 레드 먹고 끝내러 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그 평안하게 가고 있죠 게임이. 이 초반에 2킬을 먹어서 그래요. 자, 신기 나왔으니까 신기가 한번 봐주고요. 우리 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기 쳐도 되거든요. 추가 바텀에 있고. 어그로가 바텀 쪽으로 걸리는 것 같네요. 애들 바텀 쪽으로 내려가던데.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블루 나오니까 블루 쪽 봐주면 되고요. 적팀 블루. 자, 가서 블루 먹어주면 되죠. 적팀 블루는 이제 거의 우리 팀 블루거든요. 우리가 다 야씨 이걸 맞았네. 자, 일단 그냥 가까운 애부터 잡읍시다. 잡아주고요. 와, 씨, 맞을 뻔 했다. 와, 이거 맞았으면 죽었죠? 자, 들어가서 딜러 주고요. 잡았죠? 자, 얘도 잡아주고. 깔끔했죠? 이제 적팀 레드 나옵니다. 적팀 레드 먹고. 자, 빠르게 먹어주고. 탑 라임 정리해주고. 자, 정글도 안 빼먹고 다 먹었죠? 자, 적팀 정글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먹어주고. 됐어. 어, 라인 나도 같이 도와주러 가고. 죽으면 안 되는데. 아유, 까비. 자, 잡았죠, 이거. 조금만. 아유, 씨. 안 되네. 안 잡아지네, 이거. 추 전멸 빠졌다고 하네요, 해커드가. 오케이. 근데 그거 알고 빠졌죠? 저 가는 거 알고. 오케이. 자, 이제 미드 쪽으로 가주고. 안 오나? 안 오죠? 오케이. 미드 라인 정리하고 좀 있으면 우리 팀 레드 나오거든요. 자, 추 보이죠? 이거 잡으면 됩니다. 통 잡았죠? 어, 안젤. 아, 안젤 잡을걸. 오, 되겠다. 전멸 쓰고 잡았죠? 나이스. 어? 이거 가만히 서있노? 잡았고. 오케이. 채팅치고 있겠죠? 아마도? 지금 씨 모스코프. 아마 모스코프 채팅치고 있다가 죽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왜 저렇게 위험한 곳에서 채팅을 치지? 어,
자, 이거 블루 나오니까 또 블루 먹어주시고요. 블루는 우리 팀 겁니다. 적팀 블루. 적팀 블루 아마 한번 먹었을걸? 적팀이? 다 우리 팀이 먹고. 영주 괜찮은데, 영주 안 가도 충분히 이깁니다. 이거 들어가서 도와줍시다. 그냥. 어, 뭐야. 두 마리 다 잡았어, 해커트가. 야, 역시 해커트 딜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요새 해커트 좋습니다, 여러분들. 암살하시는 분들은 해커트 파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안쪽에 들어가서 막 침묵도 있고 불 끄는 것도 상당히 괜찮고 한타 할 때 어쨌든 상당히 좋은 챔프입니다, 여러분들. 이동 속도도 빨라가지고 도주도 좀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 문제는 스킬 그 한 번 찍는 거 그걸 못 맞추면은 추가 딜로 넣는 게 힘들다는 거 그거만 빼면은 진짜 괜찮은 캐릭터죠. 자, 라인 밀어주고 들어가서 잡아줍니다. 잡았죠? 얘도 잡고 다음 사람 없나요? 까비 이대로 끝냅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잘 풀리면 상당히 좋은 캐릭터거든요, 클린트가. 맞죠? 지금 트리플 킬만 3번 했나? 이번 판에? 죽은 것도 초반에 실수해서 한번 죽은 것밖에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자, 이거 전체 추천 눌러주고 딜량 한번 보고 끕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딜량 44%. 괜찮죠,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